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요즘 폭염이 연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5도, 36도, 거의 뭐 체감온도로는 뭐 40도 이상이 올라가고 있어요. 요즘 가장 더운 때이긴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이제 분갈이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이렇게 선물용으로 이렇게 추천할 만한 아이들을 분갈이를 미리 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뭐 기존에 요거 있던 아이들, 요거 애플민하고 신데렐라, 요거는 이제 이미 많이 보여드렸던 건데, 이거 이제 선물용으로 신혼 선물용으로 참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쌍으로 신혼집이나 집들이 할 때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오팔리나하고 앙팡, 금,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요 아이들은 이렇게 옥상에서 햇볕에 달달 구워서 예쁜 색감을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또 연인 사이에 이렇게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서 데리고 나왔어요. 러블리 로즈. 아주 예쁘죠? 보통 이렇게 러블리 로즈만 심은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렇게 러블리 로즈가 장미 문양을 참 많이 닮아 있잖아요. 그래서 요 러블리 로즈 옆에 브레비 폴리아를 심어가지고 장미꽃 옆에 장미 잎이 달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요거는 러블리 로즈는 젊은 분들한테 참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 다육맘들도 요게 참 분위기 있고 아주 러블리 사랑스러워서 아주 인기가 좋은 거지만, 특히 이제 연인 사이에 꽃을 선물하기보다는 요게 좀 제가 요거 만든 게 화분하고 합쳐갖고 만 원도 안 들었거든요. 요런 거를 이렇게 깜짝 선물로 선물해주면 분위기 있고 달달한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른 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시지? 이거는 로치고요. 이거는 을려심이에요. 요거는 런요니입니다. 네, 요거는 아메치스고요. 제가 요거 네 가지는 한 번씩 포스팅을 한 번씩 다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화분하고 자세히 요거는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는 이제 오늘 데리고 나온 이유는 이렇게 분갈이를 예쁘게 정갈하게 해서 선물용으로 참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데리고 나온 거고요. 조금 이따가 화분하고 자세히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은 러블리 로즈 키우는 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요 러블리 로즈는요, 학명이 에케베리아 러블리 로즈예요. 에케베리아 속은 대부분이 이렇게 장미 문양으로 생겼죠. 말하자면 로제트형으로 생겼다고 해요. 그 로제트의 의미가 뭐냐 하면, 짧은 줄기의 생장점을 중심으로 다수의 잎이 밀집해 있어서 둥근 현상을 갖고 있고 활짝 핀 장미를 연상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제트란. 그래서 흔히 다육식물의 얼굴을 로제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에케비리아 품종들 중에는 로제트가 장미 현상을 닮은 아이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러블리 로즈예요. 저 뒤에 있는 것 중에서도 요거 뭐 런요니나 아메치스 모두 에케베리아 장미 문양형을 닮아 있죠. 그래서 네, 러블리 로즈는 물을 많이 좋아하고요. 봄, 여름, 가을에는 조금 더 많이 줘야 돼요. 한 2주에 한 번씩 주시면 좋고요. 늦가을하고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주는데요. 물론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화분 속이 완전히 말라져 있고, 그리고 요 아이들이 잎이 물렁물렁해졌을 때 그때 저명간수로 흠뻑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요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뭐 EMF 같은 거 쳐주시면 좋고요. 근데 요 러블리 로즈는 병충해가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뭐 방제를 많이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 러블리 로즈가 지금은 그린 하잖아요. 연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햇빛을 많이 보여주고
바람을 많이 통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분홍빛 아주 장미, 분홍 얇은 장미 있잖아요. 그런 빛으로 물이 들어요. 그래서 더욱더 분위기 있고 예쁜 아이로 변한답니다. 그래서 햇볕에 가을에 달달달 구워주면 더 이쁜 아이로 변해요. 꽃과 같은 아이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러블리 로즈의 키우는 방법을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쁘게 분갈이 한 것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메치스인데, 예, 화분이 깨지는 바람에 요 화분을 제가 새로 들여와서 이렇게 분갈이를 한번 했습니다. 좀 트임 기법으로 만든 화분인데 아주 멋져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분을 아메치스를 예쁘게 또 한번 심어봤답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예쁜 화분에 심어서 선물용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집들이 선물용이나 뭐 친구, 가족, 연인들한테 선물하면 아주 분위기 있는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을려심이고요. 을려심도 위에 옥상에서 햇볕에 달달 구워가지고 예쁜 색감을 띄우고 있습니다. 근데 햇빛에 너무 달달 구웠는지 옆에 조금 약간 화상을 입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을려심 같은 경우는 햇빛에 달달 구울 때도 약간 차광을 해준 상태에서 달구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비보약도 먹어가지고요. 통통하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쁜 화분에 이렇게 어울리는 화분에 분갈이를 해줘봤고요. 이것도 아주 선물용으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 보라보라한 화분에 색감이 참 잘 어울려요. 둘이 런요니하고 런요니가 약간 보랏빛과 그 살구빛 중간 사이거든요. 연보랏빛. 그래서 요 밑에 화분도 약간 연보랏빛 꽃무늬로 요 런요니를 닮은 꽃무늬에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봤어요. 선물용으로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로치입니다. 로치. 로치가 이것도 옥상에서 달달 구워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보다 많이 색감도 예뻐지고 그리고 자구를 아주 다글다글 많이 달고 있어요. 안쪽에 보면 네,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풀분에서 아이들이 막 쪼바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있던 화분에다 요거는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매장이나 개업할 때 뭐 가족 친지분들한테 이렇게 집들이 선물용으로 참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분갈이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네모진 화분 있잖아요. 이렇게 트인 기법이라서 이게 조금 비싸요. 요거보다는 조금 비싸요. 5,000원 더 비싼데 저는 만약에 이제 나중에 또 이런 분갈이 할 기회가 있고 화분을 살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네모진 화분은 좀 지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 심을 때 조금 수영 잡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요거는 아이들을 좀 더 다육이를 좀 더 예쁘고 살게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수영이 예뻐져요. 이런 둥근 화분에다가 심으면 근데 저는 이런 나중에 만약에 또 심을 기회가 있다면 이런 네모진 화분보다는 이 둥근 화분을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집들이 선물 또 알콩달콩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의 선물 또 친구 사이에서의 선물 또 가족, 친지, 뭐 집들이 선물을 주고받고 하고 싶은 분들한테 이렇게 다육이 선물이 참으로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예쁜 분에 선물용으로 한번 심어봤어요. 네, 이런 선물을 받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시면서 힐링 하시고요. 이렇게 여름에도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다육이들이에요. 잘만 세심히 관찰하고 세심히 돌보면 예쁜 아이들 선물용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네요. 다육이들 볼 수 있으면 옥상 이런 데보다는 지금 요즘 8월 중순까지는요 베란다 안에다가
거리대도 조금 덥기도 하고 비의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됐으면 베란다 안에다가 좀 시원하게 아이들을 돌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날, 즐거운 날, 시원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